제조업 주력 업종의 올해 하반기 매출액과 수출액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유와 조선, 자동차 업종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개 수출 주력 업종 협회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습니다. 정경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조업의 올해 하반기 전체 평균 매출액은 작년 대비 8.9% 증가, 수출액은 20%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반면 정경련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2019년보다 20% 이상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반도체는 코로나19 비대면 수요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대형 데이터 센터용 서버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반면 정유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유 등 주요 석유 제품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2019년 하반기보다 20%에서 25%가량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